힘든 시기로는 많은 분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웃음기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위로하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데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서운해지고 있는데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꽃처럼 웃는 얼굴로 주변을 밝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박혜연 씨가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그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와 함께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 보내요. 지금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꼭 뵈러 갈 테니까 우리 옆에 없어도 꼭 건강 잃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